안녕하십니까. 제주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우, 눈이, 간밤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. 간밤에 눈이 많이 왔네요. 어제 저녁에 덮어놓길 잘했네.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출근을 해야 되는데, 늦을 것 같아요. 눈 때문에. 미끄러워서 또 빨리 달릴 수도 없고. 그래도 안전운전이 제일이니까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어제 카바 덮어놨는데, 어우, 덮어놓기 잘했네. 추워, 추워, 추워. 손이 시려서 카메라가 떨릴 수 있어요.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우, 급하게 찍는 거라. 지금도 몸이 많이 오고 있네. 조심해서 가도록 해야지. 바람 들고도 춥네. 온 세상이 하얗게. 눈 안 못 보나 했는데, 막상 눈 보니까 미끄러워서 또 좋다. 마트에서 파는 김서림 반지, 과연 이렇게 눈이 오고 이럴 때 효과가 있는지 한번 써봐야 되겠네. 김서림 반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? 김서림 반지 힘이 덜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, 이게 사용해봐야 알겠죠. 김서림 방지 티슈라고 그러나? 뭐라 그러나? 지금 눈이 지금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불편하네.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, 모르겠네. 눈길 운전. 겁나네, 또. 미끄러울까봐. 지금 하여튼 빨리는 안 가고요. 천천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. 스타트 하는데 잘 안 보여요.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눈 오니까 좋긴 좋은데, 운전할 때는 또 안 좋죠. 아이들은 좋아하겠죠. 강아지들이. 새로 여기 걷어내죠.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. 난리야. 그렇게 맛있다고 엄마가 주지 마시다. 배추 남은 거 그걸로 많이 안 되지. 김치가. 그때 김치 담그고 남은 거. 다 찐 거야? 오, 맛있겠다. 그러면 간장 또 김치만두. 어머니 손만두. 퇴근하고 오니까 또 만들어.